도미조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제를 확인하겠습니다. 도미 우엉, 꽈리고추, 통생강, 백설탕, 청주, 진간장, 소금, 건다시마, 맛술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손질한 도미를 5에서 6cm로 자르고 머리는 반으로 갈라 소금을 뿌리시오 되어 있습니다. 도미를 손질한 후에는 소금을 뿌려두시고요. 그 다음 요구사항처럼 머리와 꼬리는 모든 전체 도미는 다 데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냄비에 앉혀 양념하여 졸이시오. 네, 양념은 저희 양념장 써있죠. 간장, 맛술, 청주, 설탕, 동량으로 3큰술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도미가 크다면 3큰술 괜찮은 분량이고요. 만약에 작은 도미가 나왔다면 2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를 만들어 사용하시오. 네, 다시마 육수 만들어가지고 양념장에 섞어 같이 끓이겠습니다. 완성 후 접시에 담고 채소를 앞쪽에 담아내시오. 우엉, 꽈리, 생강 등은 앞에 장식으로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마는 여분만 살짝 닦아서 약한 불로 올려주세요. 다시마는 이렇게 약한 불에 옆에 올려두고요. 재료 손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미 손질하겠습니다. 도미는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비늘을 긁어주셔야 됩니다. 비늘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고루 배쪽 앞뒤로 개수대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미 비늘은 머리 쪽도 깨끗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느러미는 이제 비늘을 긁은 후에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느러미가 억세니까 손 조심하시면서 자르셔야 됩니다. 만약에 가위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꼬리 쪽은 V자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사선으로 자르시면서 다듬어만 주세요. 만약에 가위가 없다면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내장 대거를 하겠습니다. 배 쪽에 칼집을 넣어주세요. 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칼집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아가미 쪽에 단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칼 끝으로 찔러서 제가 손으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을 긁어낼게요. 아가미 부분도 모두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뼈 쪽에 피가 고여 있습니다. 이 고인 부분을 긁어서 없애주세요. 한번 씻어두겠습니다. 이제 손질한 도미를 5에서 6cm 정도로 자르겠습니다. 머리 부분은 사선으로 자르시면서 내장 쪽에 좀 넓게 잘라주시고요. 그다음 꼬리 쪽은 일자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뼈는 쳐주시고 살은 썰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일자로 자를게요. 그리고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도록 X자로 칼집을 넣었습니다. 몸통은 세장 뜨기 하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도미 조림의 경우에는 조리면서 부서질 수 있으니까 통으로 넣겠습니다. 양쪽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머리를 반갈라 사용하겠습니다.
머리를 반가르실 때는요, 이마 쪽 눈이 오른쪽에 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고요, 왼손잡이는 반대쪽으로 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살짝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칼은 박히도록, 칼끝이 고정이 되도록 아래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자, 먼저 입을 벌려서 이빨 사이에 중간 부분에 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턱을 내리면 잘 내려가고요. 혹시 이도 뾰족해서 다칠 것 같으시면 행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크게 입이 벌려지죠. 이 사이에 칼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칼끝이 고정을 시켜 놓으셔야 다치지 않습니다. 자, 딱 고정해 놓고요, 힘을 줘서 오른쪽 방향으로 슬금슬금 비벼주세요. 자, 그리고 펼쳐서 턱 부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내장 부분이 남아있으면 깨끗하게 씻어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손질한 도미는 소금을 뿌려줍니다. 소금은 넉넉하게 뿌려주시고요. 소금을 뿌려주시면 도미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양쪽으로 뿌려주세요. 자, 이제 재료 손질 다른 야채 해보겠습니다. 생강은 껍질을 벗겨서요, 얇게 편을 썰어주시고, 또 편 썰면 또 가늘게 채를 썰어주세요. 편 썰은 생강을 또 가늘게 채를 썰어줍니다. 자, 그래서 채썬 생강은 찬물에 담가 놓습니다. 자, 꽈리입니다. 꽈리는 길이가 길면 반으로 잘라주시고, 길지 않으면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길지 않다면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양념이 잘 밸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저는 사이즈가 기니까 반으로 잘라두었습니다. 자, 이제 우엉입니다. 우엉은 손등으로 껍질을 벗기겠습니다. 저희 일식조리기능사에서 우엉이 세 군데가 들어가는데요, 도미조림은 나무젓가락 크기로 잘라서 도미 아랫부분에 깔아줍니다. 참치소금구이는 우엉을 잘라서 조린 후에 참치 앞에 깨묻혀서 놨었죠. 전골냄비는 연필깎기 하듯이 잘랐습니다. 도미조림은 참치소금구이 할 때랑 모양은 똑같습니다. 나무젓가락처럼 잘라주시면 됩니다. 뾰족한 부분은 익으면서 뭉그러지지 않도록 살짝만 다듬겠습니다. 재료를 손질하는 동안 다시물이 끓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마는 건져 버리도록 하고요, 이 다시마를 양념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탕 3, 그 다음에 청주, 동량입니다. 미리입니다. 간장이요. 자, 그리고 다시마. 냄비 크기나 도미 크기에 따라 물량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양념장은 보시면서, 재료를 보시면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도미를 데쳐보겠습니다.
끓는 물 준비해 주시고요. 몸통, 머리 모두 데쳐 사용합니다. 머리 부분은 특히 잘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체에 맞춰서 데치셔도 좋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데쳐주시고요. 칼집 넣은 부분이 벌어지고 그 안쪽 살이 살짝 하얗게 변했다면 그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봄이 머리 부분 눈알이요. 약간 색깔이 변했고요. 여기 안쪽 살도 보면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살짝 데쳐주겠습니다. 자, 데친 도미는 찬물에 한번 헹궈서 불순물을 제거해주세요. 자, 도미조림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해둔 우엉을 냄비 바닥에 깔아주세요. 도미가 바닥에 닿지 않게 우엉 위에 살짝 올려줍니다. 자, 우엉 올리시고 만들어두었던 양념장 넣어주시는데요. 설탕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잘 섞어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도미가 반 정도 잠기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이시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념이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호일을 하나 가져가셔서 호일을 냄비 속에 쏙 들어가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쳐놓으시고요. 근데 구멍이 없으면 호일이 붕 뜨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가운데 동그랗게 구멍을 파신 후에 이렇게 올려놓고 조림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도미조림은 타지 않도록 색깔이 잘 들도록 윤기 나도록 이렇게 중간중간 끼얹어가면서 끓여주시고요. 불은 중불로 은근하게 졸여줍니다. 또는 이렇게 호일을 넣어서 끓여주세요. 도미조림 졸이겠습니다. 자, 도미조림이 거의 다 끓었습니다. 국물량을 중간중간 관찰하시고 타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국물이 바닥에 깔릴 정도로 되었다면 꽈리고추를 마지막 단계에 넣어주세요. 너무 빨리 넣으면 색깔이 금세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넣고 살짝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미조림이 마저 끓는 동안 생강 준비해줍니다. 생강은 물기 빼두시고요. 자, 이제 도미조림 담아보겠습니다. 도미조림은 담으실 때 부서지지 않게 잘 잡아주세요. 도미를 담으시고 국물도 살짝 끼얹어서 좀 더 윤기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우엉과 꽈리는 앞쪽에 장식을 해두었고요. 그 다음 물기 뺀 생강, 채까지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미조림 완성되었습니다.